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왜 하나님께서 그 잘난 세계 제일 국민한 그 교만한 영국, 불란서, 미국, 뭐, 또 독일, 또 동양에서는 뭐, 큰 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한국보다는 다 멋지게 잘 생긴 안학 자손들인데, 왜 하필 제일 쬐그만하고, 나라도 잘고 사람도 잘은, 요 민족에다가 이 거룩한 돈을 마지막 때, 이 영광이 멸류하는 우리에게 씌워주셨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한국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한국이 아니면, 이 거룩한 돌을 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왜줄 나라가 없냐? 저 서양 나라? 동양에도 우리 한국이랑 붙어 있는 저 일본 나라? 전부 짐승이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우리 형제분들이 오셨지만, 미국의 타락상을 여러분에게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듣고 잊어버려요. 그걸 여러분 미국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요, 이 품성 변화의 치명타를 받아요. 전부 세계가 개같이 타락해버렸어요. 개같이. 껍데기만 인간이지 완전히 짐승이에요. 동물도 그짓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일지라도 이 거룩한 돌을 어떤 나라 줄까나 한만 돌고 돌고 찾아도 한국밖에 줄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 가까운 일본도 세계에서 사생자가 제일 많이 태어난 나라예요. 그렇게 없나네. 우리 한국이 그래도 제일 도덕이 덜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저 서양 사람들 보고 부모에게 효도라고 하면, 야 효도가 뭐냐? 그게 무언 단어야? 우리끼리 살았지 뭐 귀찮게 노인들 데려다가 그러냐 말이야. 부모 전부 양로로 쫓아보내버려. 저기 살기 위해서. 또 임금님의 충성, 국가의 충성. 야 충성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권총 쏘야지 말이야. 또 남편의 연력, 절개를 지켜. 어? 절개? 절개가 뭔지, 효도가 뭔지, 충신이 뭔지 단어를 몰라요. 단어를 이해도 안 가요. 그래서 이 책을 애국말로 번역을 못했어요. 아예 번역 안 했어요. 영생책만 번역했지 하늘에 간 사람 번역을 안 했어요. 효도니 뭐 해봤자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한국만이 한 임금에게 오직 충성을 바치고 한 남편에게 연료가 되고 한 부모에게 살을 빌어서 부모에게 공양을 하고 살인감 살인기근 때 자기 허벅지 살을 빌어서 부모를 효도한 나라는 이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연료, 충신, 효자 나라,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오시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런 충성과 그런 정절을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덕을 지닌 나라는 우리 한국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일지라도 한번 이 거룩한 돈을 어떤 나라 줄까? 지구를 100바퀴 돌어도 여기 바퀴 줄 나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미개국이라 해가지고 전부 어디로 외국을 가려고 하지만 이 한국의 참 영광스러운 나라에 태어난 거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지도에도 없었어요. 지도에도. 손지정 선수가 세계 마라톤 단에 가서 1등 했는데, 가슴에 숨겨놨던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예? 나 한국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이 태극기 개양해달라고 말이야. 뭐, 한국이 뭐냐, 한국이. 아, 조선 뭐냐, 조선이 뭐예요, 조선이. 아이, 고려 뭐냐, 고려 말이야. 고려 때는 유명했거든요. 아, 고려. 그래서 코리아가 됐어요. 한국은 세계 이름도 없고, 세계 지도 펼쳐봐도, 너희 나라 찾아봐라 하면 지도에 안 나왔어요.
중국 본토만 나오지 한국 안 나오세요. 너희나 지도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한국 모르는 사람은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 제일 유명한 영광스럽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용서롭게 높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터져도 정말 한국만 영광스럽게 무슨 스포츠 사건이 일어나든지 무슨 기능올림픽 대회가 있든지 무슨 비행기 사건이 무슨 뭐 세계 모든 총리는 한국에서 다 해요. 또 모두 한국 이 땅 끝머리 있는 그 조그만 토끼 같은 나라 토끼 꼬리 같은 나라로 전부 몰려요. 여러분 머리도 날려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라고. 걔 요새는요 그 무슨 일을 사건을 해서더라도 한국을 자꾸 이름이 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기능올림픽 때 기능올림픽 그 한국의 수제들이 그 기계 작동해가지고 세계 시합 있죠. 그 세계 독일 민족의 머리 유태인들 일본 사람들 뭐 세계 날고 뛴다는 수제들이 참 오는데요. 한국이 올해가 7년패인가 6년패인가 될까요? 세계 수제들이 독일 머리 일본 머리 유태인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의 아들들은 기계도 현찰을 가지고 여기서 연습해요. 근데 선진국에 가서 딱 시합장에 가면 새로운 선진국의 기계가 딱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자기 기계하고 늘 연습했지만 한국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그 기계에서 익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는데 1등이에요. 그래야지 세계가 살려살려 나는데 한국민족 머리를 따라갈 수 없다고. 요새 심지어 스포츠도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서울아시아 그 경기 때 말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긴다는 건요 자다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 억대가 넘는 나라를 이 반도막짜리 조그만 몇천 되는 사람들이 이겨요. 일본 민족이 얼마나 제독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뚝 떨어뜨려 놓고 누구를 이겼어요? 11억짜리 중공을 컵 하나 사이로 1등 2등 다퉜다는 것은 중공은 꼴찌요 꼴찌. 저건 일본만도 못해요. 아시아의 왕이 한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하도 신기해서 테레비 한번 봤어요. 이렇게 어떤 집에 가서 테레비를 딱 봤더니 대합실에서 봤던 거 하여튼 이렇게 딱 보니까 내내 국내 선수끼리도 1등 못하고 점수 안에 등수 안에 못 들고 챔피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아 그 아시아 대회에 나가면 1등 하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중공 선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람 1등이 아니라 아주 너 다 가지라고 다 준 거예요. 아니 너희 다 가지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이 아시아의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뭘 하든지 아버지께서 한국을 영화롭게 해요. 뿐만 아닙니다. 만 가지로 우리 한국을 영화롭게 하고 만 가지로 우리 한민족을 일깨우려고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애쓰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 없으시다. 우리나라 헌법 요새 개정은 다 그죠? 모든 국민에게 공개를 해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께서 일단 무슨 계획을 성취를 시킬 때는 섭리를 이룰 때는 먼저 공개를 해요. 다 일러줘요. 그래서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게 인간의 감언을 주관해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로 보여주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직전에 내 어렸을 때죠.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 조그만 소년들이 계속 남 땅 뺏기 목자 탁 쳐가지고 한 뼘 두 뼘 가지고 그쪽 땅 다 뺏어요. 많이 뺏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쪽에서 이쪽 빼서 이쪽에서 저쪽 빼서 하니까 결국은 38선 반도가 끝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땅 뺏기 하자. 맨날 엎드려서 손이 시커매가지고 맨날 그래. 그러더니 탕 터져가지고 남북간 땅 뺏기 시합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반도가 38선이 딱 끊어지고.
비례하면서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닥치니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준비하라고. 옛날 청주가 망할 때요. 어떤 사람 대낮에 용수를 쓰고 다녀요, 용수. 요새 젊은이들은 용수를 몰라요. 너희는 아실 것입니다. 대발로 이렇게 쭉 대발로 엮어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에서 술을 담가 잡을 때 술독에다가 이것을 굽 박으면 술찌꺼기는 밖에 있고 안에 맑은 술만 들어와요. 그러면 사발로 그걸 퍼먹는데 아니 대낮에 어떤 사람이 저 기대한 용수를 말이에요. 용수가 이만하죠. 그걸 이렇게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보여 왜 그 당신 용수 쓰고 다녀요? 청주더라고요. 청주더라고. 아니 저 사람 자기 머리가 술독인가 왜 청주더라고 저거 쓰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돌았다고 말이에요. 계속 청주시가 저렇게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왜 당신 뭐 용수 쓰고 다녀요? 그 청주더라고. 미쳤다. 그러고 그 사람이 돌고 지나간 다음에 청주가 폭삭망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언가였어요. 청주를 빨리 피하는 피난 가라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미쳤다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옛날 몇백만 명씩 모였던 유대 교회가 망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망할 때 그것이 지구상의 최고 큰 종파, 정통파였어요. 그 큰 예루살렘 성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데 인간은 그렇게 건축할 수 없다. 지금 과학자들도 아직 그걸 건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정 몇십 명이 열어야 될 그 큰 예루살렘 성문이 사람이 손 하나 깨딱도 안 했는데 그게 쫙 밤중에 쫙 열어지면서 땅 밑에서 예루살렘 이 교회는 하나님 버렸으니 빨리 떠나가라 떠나 땅속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청년이 예루살렘 그 큰 거리 교회 거리를 다니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 버리고 망했으니 이 교회를 빨리 버리고 도망가라고 빨리 떠나가라고 이 교회는 하나님 버렸다고 어느 교회 봐서 왔는지 어느 교회 뭐 알 수가 없어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름 모르는 청년이 시골에서 농사시다가 나와서 그지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간 제사장 성자들이 때려서 때리고 발길 차고 갔다가 감옥에 갖고 해도 아무 답변 안고 또 나오면 또 그렇게 이 교회를 망했으니 빨리 떠나가라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청년 7년 동안 헤맨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삭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그때 화장당해서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시체를 생각해보세요. 어떡합니까? 주의 악기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일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자, 우리 한국이 이 우주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될 무렵에 하늘 친아버지와 이 땅의 친자자가 하나로 될 무렵에 다시 말해서 우주 이산가족이 찾아질 무렵에 한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 이산가족 찾기 운동 벌어지면 진작 벌어져야지 왜 40년 넘으면 이제 와서 새끝 빠지게 이제 와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래서 온 세계 공산세계 민수기가 전부 일어나서 야 한국 이산가족 찾는데 우리도 같이 도와주자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산가족 찾기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래서 온 세계가 벌컥 뒤집어졌어요. 심지어 공산국가까지 말이에요. 이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앞에서 얘들아 내가 우리 이산가족을 하음서부터 찾을 때가 됐으니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하나가 되자는 징조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자 술, 담배 피우는 입술 가진 사람, 이방인들이 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하고 다녀야 합니까? 이러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한테 설명 사람들이 당신 찬송 가진 불어보라고. 이 사람 미쳤나 말이야. 그러면 입이 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어렸죠.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노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부르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외쳐야 할 텐데 저 교회들은 다 써가지고 하나님 사랑 고사하고 엉뚱한간 저 돌 같은 저 돌들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저 돌들 이방들을 일으켜서 외치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그 노래가 퍼진 다음에 이 사랑의 기별이 탁 터졌다 이 말입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되라고 해? 발이 되라. 이 발이 되라고 여기서 참 진리가 나갔어요. 발이 돼야 영생을 한다고. 이제 내일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간 다음부터 이상한 공장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발이죠. 양쪽 발. 여기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랑이 왔어요. 이게 사랑이라 했어요. 사랑의 발바닥 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진 열쇠고리는 forever라 했어요. forever. 그게 발가락이 네 개뿐이에요. 너는 사랑의 발가락이 돼서 인류의 발바닥이 돼서 인류에서 봉사하다가 죽어라. 발가락 네 개 늑사자. 영원한 발이 되라. 영원한 발이 되라고. 우린 영원한 발이 돼야 승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공동장들한테 찾아가서, 여보, 당신 왜 발을 만들었어? 아니, 만들면 예쁜 손을 만들지, 왜 흉측은 발을 만드냐, 말이요. 왜 발을 만들었어? 글쎄, 나도 모른다고 만들고 싶어졌다고. 근데 그 공장방에 사방 공장에서 일제히 똑같이 무슨 상인을 한 듯이 일제히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감동, 이방인들을 감동시켜서 참 세상에 외치는 아버지의 무언의 은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방인들은 이걸 사서 이렇게 팔고 들고 다니는데, 이 설교한 사람들이 이게, 에이, 이게 뭐냐고 안 들고 다니게. 그래서 그 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편지 온 것이었는데, 미국도 발이 난리야, 지금. 네. 신문에서 오려는, 잡지에서 오려는지, 발이 막, 이, 면류관을 쓰고, 모자를 쓰고서, 여기 화관을 탁 돌리고 막 나팔을 불어요, 발리, 발이. 이러고, 면류관 쓰고 지금 발이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지금 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밑에는 아멘 하며 앉았어요. 어쩜 이렇게 촥 크게 내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미국 사람도 누가 또 발 그려내라겠어요. 이건 온 세계를 우리 앞에서 감동시킨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참 발이 돼야 한다고. 또 여기서 정치하는 또, 아, 우리 국민의 발이 되자고 말이에요. 발소리 어디서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 지구는 끝나는 것입니다. 청주 망해듯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들은 사람들도 또 깨닫지만 또 딴 데로 가요 또. 네. 참 우리가 철저한 피그니족 속이에요. 자, 여러 가지 만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아주 영광스럽게 용서하게 하죠. 여러분,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한국 대통령한테 무릎 꿇고 어?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해요. 이건 열 번 죽어도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일본 천황이 일본 정부가 수십억 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늙은 천황이 사과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노릇이에요. 이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 한국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전부 엎드려서 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을 본 사람은 지구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한국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쫙 벌려서 세계가 바라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사랑에도 영원한 영생의 도를 팡 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업의 끝이에요. 뭐 한 나라, 한 가정, 한 교회 가서 이거 받으실 줄 압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세계의 중심부에서 팡 터진 걸 끝나는 거예요. 옛날 로마가 중심에 로마에 터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터졌고, 이스라엘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터졌어요. 이 마지막은 한국의 세계의 중심입니다. 한국에서의 선악관에 싸우면서 이기면 세계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정쟁터, 그건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들이 대대로 포드니 뭐 하여튼 레이건이 이 사람들이 대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뭘라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지키냐 말이에요. 미국이 몰라가지고 포기했는데 이건 우리 아버지께 하늘 백악관에서 너희는 한국을 잘 호위병이 되라.
미국 대통령이 내 보좌를 놓고 한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은요, 자기 생명이에요. 미국의 생명인 것 말이에요.